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리스토리의 박PD입니다. 오늘 작업은 벤츠 GLA 차주분이 후각의 만족을 위해 방향제를 장착했다가 액체가 센터페시아에 흘러 시각과 촉각이 스트레스를 받아 복원을 해결한 내용입니다. 작업 전 상태는 보시다시피 라디오 버튼과 패널이 방향제 액체로 인해 벗겨지고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경우는 액체가 내부까지 들어가 플라스틱이 녹아있을 확률이 높아 분해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라디오 패널을 탈거하고 버튼 스위치 등의 세부 부분들을 다 분해해서 보이지 않던 내부를 보니 역시나 방향제 액으로 녹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일단 본드로 기초를 붙여놓고 버튼 하나씩 박리, 페인팅, 레이저 마킹, 코팅해서 장착하면 일단 끝. 탈관 부품 상단에 A21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니 이 클래스에도 들어가는 라디오 패널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어서 작업 전후 사진입니다.